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데 이어 지난 7월 금리를 0.25%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 동결 결정에 따라 해외 자산을 처분하고 엔화를 갚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은 낮아진 모습입니다. 한편 오후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통화 긴축 정책을 선호하는 매파적 입장을 취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